두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멘티스 요렇게 하고 있네요. 요렇게. 회원들 진짜 멋있는데요? 수트가 다릅니다. 워낙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자, 상추들, 지난 시간 펑코팝 지구인 시리즈에 이어서 우주인 플러스 좀 애매한 애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녀석도 있나 싶을 정도로 반가운 녀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피규어는요. 애징의 스타로드 되겠습니다. 아, 귀엽습니다. 스타로드 가오겔 2 버전이고 9개 시리즈가 더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테이저 페이스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테이저 페이스는 없습니다. 쩌리 중에도 상쩌리인가 봐요. 모으지 않았습니다. 의상 보증을 굉장히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총은 떼어지지 않고 총이든 칼이든 다 일체형이라는 거. 스타로드의 이번에는 마스크를 쓴 버전입니다. 자유롭게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잖아요. 하체는 똑같고 상체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하체도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바를 벗고 제트팩을 낀 모습에 비행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목걸이도 빠진 상태. 아까랑 비교하면 많이 다르죠. 스타로드에 이어서 보여드릴 녀석은 바로 I'm Groot. 보면 시리즈는 다르죠. 인피니티 워 시리즈입니다. 청소년 그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 그루트는 아니에요. 아, 너무 작아. 가격이 같을까요? 왠지 더 싸야 되지 않을까요? 동그란 그 까만 눈동자에 살짝 눈꺼풀을 덮어서 그루트 특유의 멍한 표정을 짓고 있고 머리 보시면 이렇게 뒷모습도 총도 들고 있는 모습들 이어서 로켓이 나와야 되겠지요? 가오겔 2 버전의 로켓입니다. 이렇게 앞모습도 귀엽잖아요. 근데 뒷모습이 취저입니다. 꼬리 사이로 제트팩 불기둥이 두 개가 확 나오면서 그 불기둥이 스탠드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각기 다른 느낌의 총을 들고 있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로켓 다음에는 드렉스입니다. 드렉스는 보너스 피규어가 하나 더 안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회색 느낌의 뒤에 문신도 이렇게 되어 있고 파란색 바지도 입고 있고요. 베이비 그루트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1 플러스 0.5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드렉스가 나왔으면 게무라가 나와야 되겠죠. 핫토이로도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녹색 이라기보다는 형광 연두색? 역시 총을 들고 있는데 가무라의 원래 주 무기는 길어지는 그 칼이죠. 역시나 제트팩을 하고 있는 버전인 것 같습니다. 투톤. 요즘에 유행이잖아. 이거 앞머리만 염색하거나 반반 염색 다르게 하는 것처럼 가무라가 약간 또 시대를 앞서갔네요. 멘티스 요렇게 하고 있네요. 요렇게. 확실히 하체가 남성 피규어들보다 더 얇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스탠드가 필요한 것 같고 더듬이에 파란색 빛이 나는 듯한 느낌이 포인트인 것 같고 눈에 마스카라를 이렇게 한 느낌입니다. 유니폼들도 있을 것들은 있게 표현을 해준 느낌이고요. 제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의 네뷸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의 네뷸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네뷸라를 또 준비를 해줬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상이 이렇게 바뀌어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칼을 들고 있고 여기는 총을 들고 있고 헤어는 동일합니다. 이런 느낌. 얘 잘 안 쓰는데 얘를 스탠드를 안 넣어줬네. 분명히 한 번은 넘어진다, 내가 이거. 넘어진다에 내 코스베이비 하나 건다. 윤두도 두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과 2 버전이 또 따로 있는데요. 작은데 포즈들을 또 잘 해놨어요. 요 녀석이 1이고 요 녀석이 2입니다. 딱 자켓을 젖히면서 화살이 나와서 휘파람을 살짝 부는 듯한 느낌. 여기가 휘파람을 살짝 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약간 휘파람 불 때 그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는지 이마에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또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원래 구형인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끼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관을 잘못한 건지 살짝 까진 느낌이 조금 있긴 하네요. 가오겔 멤버들 진짜 총 출동합니다. 여기 진짜 이 녀석들까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제 로난이 있습니다. 로난. 영화 후반부에는 살짝의 개그 캐릭터. 약간 단발머리 느낌이잖아요. 그죠? 리글리글 할 때 그런 헤어스타일 느낌도 좀 있고 여기에 본인의 해머. 여기에 이제 파워스톤을 꽂았었던 존재감이 상당하네요. 크래글린입니다. 충성스러운 욘두의 부하. 가오겔 2에서 또 하드캐리하죠. 2018년 서머 컨벤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욘두가 죽으면서 화살이랑 요거를 이제 봤잖아요. 가오겔 2 쿠키 영상이 굉장히 또 재밌었는데 드렉스와의 궁합도 보여줬었던 크래글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오겔 2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마크 살짝 보이실까요? 크래글린 나왔으면 그렇게 안 놀라실 것 같습니다. 2호가 또 있습니다. 2호. 스타로드의 친아빠죠. 반전이 있긴 하지만 인품 좋아 보이는 이런 느낌을 피규어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들 있으니까 아들 뒤에다가 두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컬렉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머!
약간 당황스럽네요. 내부가 이렇게 생겼군요. 뒤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느낌에 순접을 하면 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보셨죠 여러분들? 워나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오브를 이렇게 하나 들고 있는 컬렉터. 인피니티 워에서 또 타노스와의 에피소드가 있는 그 다음에 타노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오겔 버전의 타노스고 이 녀석은 따로 나와 있지 않고 핫토픽 익스클루시브라고 써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펑코 중에 가장 큰 펑코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힐끔힐끔 보여줬던 그때의 갑옷과 투구 느낌입니다. 시야를 또 촥 보이고 살짝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떼노스가 등장을 했고요. 이 녀석은 의자에 앉아있네요.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의 타노스고 이거는 뭐 또 이렇게 한번 하나 더 써져 있네. 와 이건 좀 비싸겠다 진짜. 와 묵직합니다. 타노스가 앉아있던 이 의자 기억나시지요? 서 있을 때와 앉아있을 때 느낌이 있고 크기도 왠지 이 녀석이 조금 더 몸체가 더 큰 느낌이고 타노스의 이 보라색은 두 개가 좀 많이 다르네요. 이거 뭐야 이거? 종이 조가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만 해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일곱, 17마리가 있고요. 나머지 열 서너 마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르입니다. 아스가르디언, 우리 토르.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이고요. 뒷머리를 살짝 묶고 있고 묠리를 앙증맞게 들고 있고 이렇게 갑주를 입고 있는 토르. 지금 보면은 이제는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때도 사실 굉장히 멋있었다고요. 어벤져스 2의 토르가 이랬다면 어벤져스 3의 토르는 또 헤어컷을 하고 멸리드 대신에 스톤브레이커를 들고 있죠. 이런 모습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톤브레이커 표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나는 이게 이렇게 살짝 거꾸로 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갑주를 입지 않은 맨팔이 보이는 토르의 모습들 오드아이로 했으면 조금 더 좋을 텐데 토르도 더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인피니티 워 각성 전 토르가 있다면 이 녀석은 각성 중 토르 되겠습니다. 브링 타노스 할 때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눈이랑 갑옷이랑 스톤브레이커만 이렇게 빛나고 생놀이다, 재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형은 똑같고 머리 색깔 조금 다른 느낌. 그래도 뭐 얘 넘어졌지? 얘 넘어졌어. 코스베이비 안 줘도 된다. 내가 건드렸나?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얘 넘어졌지? 얘 넘어졌어. 자, 그다음 발키리입니다. 토르 영화 이후에 흑인 배우들 중에 흑인 여배우들 중에 중심 인물로 조금 성장한 듯한 느낌의 머리 이렇게 묶은 모습들, 망토가 이렇게 한쪽만 내려와 있는 듯한 느낌, 칼을 양손에 차고 있는 느낌, 포인트 페인팅을 한 느낌,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살짝 느낀 거는 로키가 없네요, 로키. 원래 로키가 여기에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그럼 누굴까요? 헤임달입니다. 오, 이거 멋있다. 헤임달 진짜 멋있는데요? 바이프로스트를 열 수 있는 그 칼도 지금 본인이 들고 있고 헤임달의 눈은 금색으로 빛나는 게 또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오, 헤임달은 좀 존재감이 있는데요. 얘는 잘 못 썹니다. 그러면 살짝 욘두한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딘이 등장을 합니다. 아, 헤임달 보니까 황금색 토구를 쓴 헤임달 버전도 있고 밑에 보시면 시프도 있습니다. 모다 보면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 기프트 세트 같은 게 있네요. 로키. 코믹스 버전의 로키인가요? 어른들이 이등신으로 나와주면 훨씬 더 귀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황금색 안대뿐만 아니라 오딘의 창 그리고 빨간 망토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녀석은 핫토이 12인치로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차 리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왕족들을 또 보여줘야 되겠는데 헬라의 투구 벗은 버전과 투구 쓴 버전이 있습니다. 투구를 벗은 듯한 느낌. 원래는 머리가 살짝 좀 더 젖은 느낌을 표현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나의 욕심이겠죠. 수트 자체를 굉장히 작지만 표현을 너무나 잘해 준 느낌이고 투구를 쓴 버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투구를 이렇게 쓴 거는 비교가 충분히 되고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사실 조금 놀란 건 수트가 다릅니다. 왼쪽이 조금 더 웨더링을 좀 넣어준 것 같아요. 전투를 마친 듯한 느낌과 상대적으로 깨끗한 수트를 입고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화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카리스마 있잖아요. 야 진짜 얘는 있을지 몰랐어요 하는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스루트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걸 냈다는 거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마지막에 라그나로크를 일으킬 때 느낌 같아요. 지금 투구를 지금 쓰고 있네요. 이런 느낌들. 표현을 굉장히 잘해줬고 기존의 펑크팝
생각과는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토르 시리즈들도 지금 보여드려봤고요. 그 외에 또 외계인들 하나씩 보여드려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감명 깊었던 녀석들입니다. 타노스와 블랙 오더들 전종입니다. 아, 요거 진짜 아이언 스튜디오도 그렇고 핫토이로도 그렇고 이렇게 모으지 못했던 녀석들이 펑코팝으로 나와주니까 굉장히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피니티 워 버전의 타노스입니다. 초구를 좀 벗어서 그런지 얼굴도 조금 더 작아졌고 몸통도 조금 더 작아진 느낌이에요.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한 모습들, 갑옷을 벗은 뒤에는 굉장히 이제 민머리죠. 타노스와 함께했던 에보니 모부터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굉장히 좀 하얀데 약간 볼드모트 느낌이 좀 있어요. 회색의 의상을 이렇게 입고 있고 놀라운 사실 뒤에 이렇게 꽁주머리가 있었답니다. 자, 에보니 모에 이어서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되겠습니다. 비전의 마인드 스톤을 뺏으려고 했지만 팔콘과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한테 깨진 스칼렛 위치한테 결국은 당하잖아요. 영화상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코믹상에서는 콜버스 글레이브가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와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콜버스 글레이브는 이 창이 사실은 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영화상에서는 미처 제가 보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 요 녀석 여러분, 블랙 오더들 중에 가장 서열이 낮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양손에 본인의 무기를 들고 있고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타노스보다도 큰 느낌이에요. 어벤져스 멤버들을 모아놓고 블랙 오더들을 이렇게 상 모아놓으면 그것만으로도 뭔가 디오라마가 좀 완성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닥터 스트레인지 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단독 영화 버전이고요. 손을 하나 싹 내밀고 레비테이션의 망토 깃이 한껏 올라가 있는데 망토 여기 길이보다 깃이 더 커요. 팔에 토시는 좀 생략이 되어 있고 대신 아가모토의 눈은 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 이어서 에이전트 1이 발매가 되어 좋네요. 노란색 빛의 이런 유니폼들, 반지같이 생긴 양손에 끼는 마법 링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도도 있습니다. 모르도. 닥터 스트레인지 1 끝날 때쯤에 빌런으로 돌아서는 느낌이 좀 있으면서 떡밥을 좀 던져줬죠. 피규어의 유니폼들,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지막 멤버는 바로 캐실리우스입니다. 아, 캐실리우스까지 눈가에 약간 이렇게 펄을 많이 넣어주면서 따준 머리에 금색 장식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구인이긴 한데 우주에서 살고 있는 레드 스컬까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써있기로는 스톤키퍼라고 써있네요. 소울스톤을 관장하는 그런 녀석이죠. 그냥 레드 스컬에 귀엽게 망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망토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펑코팝 우주인과 좀 애매한 녀석들까지 해서 총 36종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하면 총 70개의 피규어를 쉼 없이 한번 보여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로 모으는 12인치, 9인치, 6인치 뿐만 아니라 귀여운 매력의 펑코팝 시리즈까지도 한번 보여드려봤는데요. 마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면서 이런 피규어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피규어 장르를 또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어김없이 부탁드리고요. 안 하신 분들도 이번에는 또 한번 좀 해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Sonic. 구경 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이 펑코.
다시 잘 돌려드리겠습니다.